심한 페스티벌이 열린다 그래서 저도 막 이제 심장이 뛰네요. 공연도 있고 강연도 있고 또 마켓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즐기시고 힘을 얻어가시고 정말 에너지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힐링해 드릴게요. 많은 것들을 깨닫고 많은 것들을 느끼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갖고 도전하는 청년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청심환 화이팅! 청심환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뉴욕에서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저는 좀 재밌는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고 있냐면 1년에 6개월은 그 뉴욕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이 뉴욕이에요. 그 다음에 1년에 2개월은 아프리카와 어떤 팔레스타인, 어떤 저개발 국가를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또 2개월은 유럽에 있어요. 파리와 런던과 베를린을 오고 가고 한국에는 한 달 정도 있는데 지금 있는 기간이 바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기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저 사람은 원래 해외에 있던 사람인가 싶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한국의 부산이라는 지방에서 쭉 보내고 대학도 지방대학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뉴욕에 조그만한 비영리 회사를 세우고 청년들을 네트워킹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뉴욕에 세운 M7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의 멋진 청년들, 한 손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멋진 청년들을 네트워킹해서 저개발 국가를 가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한 프로젝트가 미술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Brush with Hope이고요. Hope, 희망의 브러쉬, 붓질, 그림 그리기예요. 그래서 뉴욕과 파리와 한국의 좋은 미술가들, 그래픽 디자이너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그림을 가르쳐요. 생전 한 번도 붓을 잡아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붓을 지어주고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게 했을 때 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키워집니다. 예,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그림 가르치는 현장이에요. 그림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 그림을 그대로 들고 와서 이제 뉴욕 첼스에서 서호에서 전시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무슨 유니클로 히트텍 세일하는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와서 막 보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까 싶었는데 와, 서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대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먼 땅, 하루에 밥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붓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이 전시회 현장에 있으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속에서 힐링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것들이 소문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미술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뉴욕과 파리와 런던에 스트럭처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이랑 시공하는 사람이랑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 건축하는 사람들 다 모여서 아프리카의 적정 기술을 가지고 집 짓는 기술을 알려줍니다. 단순히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들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가 떠나더라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립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네, 기초공사를 하게 되고요. 네, 거기에 있는 나무들과 현지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집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서는 그들이 스스로 이제 집을 짓는 일을 하고 있어요. 패션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주 좋은 패션스쿨 출신들의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아프리카 청소년들에게 자립 교육을 위해서 패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녀 할 것 없이 정말 열심히 패션을 하고 있고요. 모델링이나 입체 수업을 통해서 직접 옷을 재단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교실에서 조그마한 패션쇼를 여는데요. 전부 다 자기가 만든 옷을 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패션쇼를 하게 됩니다. 오페라가 있습니다. 예,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개발 국가에 굉장히 좋은 노래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어떤 오페라라는 커뮤니케이션을 알려줘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그 음악을 가르치는데 정말 음치와 박치예요. 너무나 노래 못 부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 예, 소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소울이라는 것을 잘 개발해서 노래를 부르면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를 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공기반 소리반 소리를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이 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저개발 국가를 돕고 사람들을 네트워킹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방에서 자라서 이제 지방 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 대학교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켜라.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가가 이 대학교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슬로건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각 수업 들어갈 때마다 교수님이 강조하시고 워낙 시골에 있다 보니까 앞에는 바다고 주위에는 농가 밭에 둘러싸여 있는 대학교예요.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일회용 자판기 커피를 뽑아 먹는데 컵에도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켜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계속 1년, 2년, 3년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와, 이 무한 경쟁 시대에 나 혼자 밥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할까? 부담된다. 그런데 교육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1년, 2년, 3년, 4년 졸업할 때가 되니까 세뇌를 당한 거예요. 그렇지, 이 대학만 졸업해봐라. 이 시골 대학, 이 지방 대학만 졸업하면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하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간 데가 이제 군대라는 곳이었어요. 군대를 갈 때 이제 시험을 쳐서 장교로 갔는데 장교 훈련 정말 열심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훈련 열심히 받으면 좋은 부대로 간대요. 저의 꿈이 있었어요. 나는 정말 훈련 열심히 받아서 육군본부나 국방부, 이때까지 지방에서 태어났고 지방대학 다녔으니까 적어도 군대만큼은 좋은 곳에 가겠다.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DMZ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비무장지대, 최전방의 그 부대를 가게 됩니다. 바로 북한 앞에 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아침 밤에 잠자고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났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숙소 문 열고 나왔는데 앞에 북한인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그때 찍은 사진이 이거예요. 여름의 모습이고요. 딱 지금의 모습이에요. 12월달, 11월달만 되면 예, 이런 모습이 됩니다. 예, 겨울이에요. 굉장히 눈이 많이 옵니다. 예, 인증샷이죠. 예, 해가 지는 북한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하지만 이것이 일주일만 아름답지 그 다음부터 마음이 힘듭니다. 고립되어 있는 곳에 있으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와, 제가 일반 병사 말고 장교로 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으로 장교는요, 군대 가면 합법적으로 핸드폰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능력이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이 커뮤니케이션인데 그래, 내가 아무리 고립된 곳에 있을지라도 이 핸드폰으로 나는 세상과 커뮤니케이션 할 거야 하고 갔는데 이곳에서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네. 앞에는 북한이지, 좌우 지뢰지대지, 뒤에는 민간인 통제구역선,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졌던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냐면 나는 이곳에서 한국에서 가장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청년이 되겠다가 그때 꿈이었어요. A4 용지에 쫙 적어요. 매일매일 그것을 바라보고 읽기 시작합니다. 나는 한국에서 가장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청년이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띵 하더니 굉장히 엉뚱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바로 이 최전방에 대학을 세워야겠다. 실제 대학 건물을 세우지 못하니까 상상 속에 Virtual University, 가상의 대학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고립된 곳에 있다 보니까 점점 과대망상으로 생각이 발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내가 대학을 세우니까 내가 대학 총장이구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수업들을 마음껏 만듭니다. 뭐 리더십, 자기개발, 긍정의 힘, 좋은 습관을 가지는 법, 국제적 인재가 되는 법 수업을 쫙 만든 다음에 각 수업마다 최고의 교수들을 임명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지코라 회장하셨고 인천국제공항 회장님이신 이채호 회장님을 딱 교수로 임명합니다. 여러분들 인천국제공항이 전 세계 공항 1위인 거 아세요? 예, 지금 10년 연속 1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비즈니스계에서는 굉장히 리더십으로 유명하신 그 이채호 회장님이 계신 거예요. 다 그래, 내가 세운 대학에 적어도 이분이 리더십 교수가 되어야겠다. 국제적 인재가 되는 법에는 미국 동부의 세계무역센터의 수석부총재가 한국계 사람입니다. 데이빗 리 쫙 적고, 미국 서부에는 미국 전체 상원의원 중에 최초 아시아인 상원의원이 중국인도 아니고 일본계도 아닌 한국계 사람이 나왔어요. 폴슨 상원의원. 외국어 잘하는 법에는 CIA에서 6개 언어를 하고 있는 특수요원. 감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계속 교수로 임명하는데요. 신뢰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신뢰. 어떤 사람이 1대1로 만나게 되면 믿음을 주는 관계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군 생활할 때, 여러분 혹시 장혁이라는 배우 아세요? 네, 장혁과 함께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밤샘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장혁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인상에 남았던 것이, 젊은 영화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따르는 선배 영화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배우 안성기 씨입니다. 그분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TV를 딱 켜다 보면 그 안성기 씨가 커피 들고 나오시거든요. 그 왠지 그 커피를 사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었어요. 얼굴에 신뢰라고 써있는 분이시잖아요. 와, 대중하고의 이미지도 신뢰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빡빡하다는 일터 현장, 영화 현장에서도 신뢰를 가지고 계신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한국에서 신뢰라는 수업은 이분이 제일 잘 가르쳐줄 수 있겠구나. 배우 안성기 씨를 딱 교수로 임명하고 그분들한테 교수 초빙 편지를 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최전방이어서 편지지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종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식판을 받아서 밥을 먹습니다. 식판 옆에 가만히 보니까 우유가 있어요. 그 우유를 가만히 보니까 우유곽이 종이인 거예요. 유레카가 됐어요. 우유를 마시고 깨끗하게 씻어서 펼쳐서 말리니까요 완벽합니다. 이게 밖에는 강원도 축협이라 써있는데 안에는 깨끗하게 흰색으로 코팅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전방에 있는 누구누구인데 여기는 인터넷도 안 되고 핸드폰도 안 되고 세상과 커뮤니케이션이 뚝 단절되어 있지만 저는 이채욱 회장님 당신과 저는 배우 안성기 씨 당신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열정 있는 청년입니다. 이 열정 있는 청년이 세운 열정의 대학 우유곽 대학의 교수님이 되어주세요라고 교수 초임 편지를 우유곽에다가 한 장 두 장 빽빽하게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적다 보니까 갑자기 병사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불안한 거예요. 장교 한 명이 새로 왔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문제는 그 부대 리더 대대장님이라고 높으신 분한테 딱 걸렸어요. 새벽 순찰 도시다가 딱 보신 거예요. 쫙 편지를 딱 뺏어서 보시는데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거든요. 홍닥홍닥 거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나 어떡하지? 그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편지를 읽으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편지지 내용이 내가 대학 총장이네, 나를 만나달라.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쫙 보시더니 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분이 큰 손으로 제 등을 최영한 장교 훌륭해, 열심히 해. 대신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 이곳에서 자살만 하지 말아달라 라고 말씀하신 웬 정신 이상한 장교 한 명이 온 거예요. 너무 불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대장님이 다 명령을 내리셔서 이제부터 최영한 장교 우유곽에 편지 적을 때 아무도 뭐라 하지 마라. 그래서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는 장교였어요. 네. 10장, 20장, 30장, 3개월, 4개월, 70장, 100장 넘게 적었어요. 그것들을 보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언급한 모든 분들을 다 만났어요. 네, 배우 안성기 씨, 이분이 세계무역센터의 데이빌 리 수석부총재님, 조엘 오스틴. 이 사람 나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이 사진을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유명한 사람이 들고 있는 게 강원도 축협의를 들고 있어요. 네. 네, 시노 폴슨 상원위원님,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이채욱 회장님. 1시간, 2시간, 4시간까지 만나주세요. 20분간 만나주신 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내가 청년 너에게 할 이야기가 너무 많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다 녹음하고 쫙 적어서 예, 한 출판사 계약해서 우유곽 대학이라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내고 너무 감사하고 기뻤던 것은 어떤 한 그 젊은 대학생이에요. 그 삶이 힘들었나 봐요. 자살을 결심했는데 이 책을 보고 다시 살기로 했대요. 저한테 새로운 삶을 줘서 고맙다라고 이메일이 온 거예요. 미국에서 사업을 여러 번 실패하시고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셨던 분이 이 책을 보고 다시 힘을 내기로 하셨답니다.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6개월 만에 좀 잘 되신 거예요. 저한테 고맙다고 연락이 와요. 근데 얼마나 그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이 책을 낸 것이 보람되고 기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와, 아이디어 독특하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일들을 어릴 때부터 열심히 했는가 보다 싶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 어떤 그 리즈 시절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경상남도의 이제 한 영도라는 섬에서, 작은 섬에서 태어나서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지방에서 지방대학교를 갔는데요. 문제는 그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것이 모든 사람들이 서울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쪽 그 표준 공통어가 서울말인 거예요. 문제는 그 학교가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한 교수님당 30명의 학생들이 1년 동안 한 팀이에요. 매주 모여서 사회봉사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거든요. 그럼 교수님께서 막 물어봐요. 뭐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니? 라고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살았어요, 저렇게 살았어요 이야기하면 되는데 제 차례가 돼서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전부 다 웃는 거예요. 왜 웃을까 봤더니 사투리를 쓴다고 다 웃는 거예요. 야, 문제는 그때부터 제가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말을 하면 자꾸 사람들이 웃으니까 말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세요? 예, 사람이 사람을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게 두려우니까. 기숙사에서 학교를 그 수업 들으러 갈 때 강의실을 거의 뛰어다니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멀리서 왠지 아는 사람이 와 그러면 건물을 돌아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사하는 순간이 두려운 거예요. 하루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시간은 학식, 학생 식당 가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 그 압박감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김밥이나 라면을 사서 이렇게 기숙사에서 혼자 먹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야기할 차례가 되면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기숙사에 가만히 있는데 그 좁은 방에 젊은 사람이 혼자 있어서 뭐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침대에 누워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A4 용지를 펼쳐서 펜을 들고 현 상황 분석에 들어갑니다. 지금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나는 표준말을 쓰지 못한다. 해결 방안이 나왔어요. 표준말을 연습하자. 표준말을 연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위에 이것저것 막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 때 MBC에 그 앵커 한 분이 계셨는데 발음이 매우 정확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VOD 시스템이 있어서 몇 번 딱딱 클릭하면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VHS 테이프라고 큰 테이프로 녹화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 지금부터 모든 뉴스를 다 녹화해 주세요. 그리고 소포로 포항으로 보내주세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 녹화를 해서 보내줬어요. 그럼 제가 그 소포를 딱 받고 한 기숙사에서 그 비디오를 볼 수 있는 곳이 중앙 휴게실이 있었는데 새벽 2시까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새벽 2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빠지면 그때 이제 테이블 넣어서 뉴스를 계속 보는 거예요. 와, 예전에 볼 때는 몰랐는데 저 말을 배워야지 하고 보니까 그 너무 재밌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만히 보다 보면 그 바로 새벽 4시, 5시 아침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피곤하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는 MP3나 아이팟 이런 게 없었어요. 그 워크맨이라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마이마이 해서 그걸 앞에 대고 다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녹음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했냐면 마치 영어 리스닝 하듯이 표준말 리스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귀에 이 표준말을 듣고 수업 갈 때마다 계속 듣는 거예요. 컴퓨터가 있는 컴퓨터실로 갔습니다. 그때는 앵커 스크립터가 지금은 이렇게 몇 번 클릭하면 그 지난 방송복이나 다 앵커 스크립트가 있는데 그 당시 때는 없다 보니까 제가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앵커 스크립트를 혼자 작성하는 거예요. 쫙 적은 다음에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소중히 안고 기숙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와의 전쟁이 시작돼요. 책상에 앉습니다. 앵커 스크립트를 딱 펼쳐요. 허리를 펴고 볼펜을 입에 물고 들어요. 빨간 펜을 듭니다. 쭉 들으면서 인토네이션, 발음과 억양과 장음, 단음을 빨간색으로 쫙 표기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와, 서울말은 여기서 올라가는구나 하면서 막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볼펜 입에 문 다음에 무작정 따라하는 거예요. 무작정. 하루에 1시간, 2시간, 몇 시간씩 따라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우니까 그냥 무조건 기숙사에 박혀서 그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1개월, 2개월, 방학이 지나고 집에서도 하고 그 다음 학기도 복학해서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제가 아직도 그 앵커 스크립트가 기억이 나요. 의약분업 협상이 시민단체 중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처방은 의사가, 약은 약사가, 이러한 원칙이 지켜집니다.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99년도에 의약분업 협상이 우리 한국에 일어났습니다. 가을학기가 되었어요. 어느 날 더 이상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지 않아도 볼펜을 입에 물고 있지 않아도 제 입에서 표준말이 나오는 엄청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까. 그런데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평상시 말투를 앵커처럼 이야기하는 버릇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안녕 이렇게 인사하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긴장이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앵커처럼 이야기해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선배 남자 형이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기숙사 방으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했으면 좋겠대요. 지금 웬 1학년이 표준말 쓰면서 돌아다닌다고 장안의 화제라는 거예요. 앵커 같은 애가 한 명 있다고. 너 너무 어색하다. 그냥 자연스럽게 너 이야기해라. 너 사투리 써도 우리 이제 안 웃겠다 하면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와, 그날 기숙사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는데 또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럴까? 인간적인 노력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 눈물 흘리다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책상에 앉았어요. A4 용지를 펼치고 펜을 들어서 현 상황 분석에 들어갑니다. 지금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나는 드디어 표준말을 쓸 수가 있다. 하지만 이 표준말은 어색하다. 결론이 뭐였겠어요? 자연스러운 표준어를 연습하자. 쫙 주위 알아보는데 여러분도 혹시 배우 한석규 씨 아세요? 잘생긴 배우가 아닌데
그 당시 그 감독들이 가장 선호하고 그 선호하는 배우인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당시 때 녹음 상황상 그 발음이 정확한 배우가 필요했는데 한석규 씨가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사라진 비디오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석규 씨가 나온 모든 영화를 다 테이프를 빌렸어요. 새벽 2시까지 기다려서 쭉 보고 녹음하고 대본을 혼자 작성하고 빨간 펜을 들고 열심히 연습합니다. 1개월, 2개월, 저는 대학 1년은 이렇게 보냈어요. 네. 대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되었을 때 퍼블릭 스피킹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말을 잘하고 싶어가지고 말이라는 걸 하고 싶어가지고 그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데 기말고사가 설득 스피치 실기 시험인 거예요. 제가 너무 긴장이 돼서 교수님께 손 들고 질문했어요. 제가 앵커 말투를 따라했고 한석규 씨 말투를 따라했고 부산 말투가 따라했는데 이 세 개가 종합 짬뽕된 국적불명의 언어를 쓰고 있다. 과연 이 말투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가 저의 질문이었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지금 최영원 학생의 말투를 들어보니까 분명 뭔가 색다른 언어다. 하지만 경상도 특유의 뚝뚝 끊어치는 어투가 살아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저는 그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의사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막 말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라는 공지가 뜬 거예요. 와, 저 대회 나가봐야겠다. 나갔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나갔는데 은상을 받았어요. 대상, 금상, 은상 3등을 한 거예요. 와, 이거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겠는데 막 준비해서 그 다음 대회 나갔어요. 네, 대상을 받았습니다. 야, 이거 나의 길이구나. 그 다음 대회 나갔어요. 베스트 스피커상, 개인상 대상을 받았어요. 야, 이건 진짜 나의 길이다. 그 다음 대회를 나갔어요. 그 다음 대회가 그 이화여대인가 할 때였어요. 되었는데 딱 준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최영환 학생 이제 토론대회를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 내가 볼 때 최영환 학생은 한국에서 가장 말 잘하는 대학생이다. 이 토론대회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제 고속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타고 포항으로 내려가는 길에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20살에서 23살의 저의 자아상이에요. 저는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나다운 것, 자기다운 것이 무엇일까 얘기할 때 지금 너가 있는 주소, 지금 너가 있는 환경이 너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를 하려고 해도 우리 집이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저는 이게 부족해요. 뭐가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이 너가 아니다. 만약 시간의 탭을 돌려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야, 그 고립되어 있는 그곳, 핸드폰도 터지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곳, 너가 거기서 무슨 커뮤니케이션 하겠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나는 너를 위해서 해주는 충고야, 현실을 이야기해주는 거야 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했다면 저는 우유곽에 편지 쓸 생각 못했을 거야. 자살을 생각했던 친구를 살리지도 못했을 거고 사업을 실패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지도 못했을 거야. 제가 20살 때, 야, 너, 대인기피증 걸린 너, 사람만 만나면 두려워하고 얘기할 차례만 되면 얼굴 새빨개지는 너, 너는 원래 그래, 지금 너의 현실과 너의 주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에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계와 주소에 기기울이지 마세요. 무엇에 기기울이냐? 내 가슴 속에 무엇이 뛰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비록 환경은 이럴지언정, 비록 내가 속한 곳은 이럴지언정, 내 한계는 이럴지언정,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다운 것, 나다운 것, 자기다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